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론 마지막 시간. 오늘 지역 분석, 개별 분석부터죠. 154쪽부터입니다. 마찬가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죠? 마케팅이었나요? 마케팅이었죠. 부동산 마케팅에서는 세 가지 전략. 왜요? 뭐 괜찮아요.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괜찮아요. 풍부하게 공부하면 돼요. 예약된 걸로 말고 기본서로 풍부하게 하면 되죠. 근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 책이 잡혔대요. 자, 마케팅 전략에서 주로 출제됐고요.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있죠. 시고관에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과 관계 마케팅 전략은 분량이 많지 않죠.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 다시 STP 전략과 4P 믹스 전략으로 나눠서 S는 시장을 세분하는 것이고요. T는 세분된 시장 중에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타겟으로 정하는 거고요. 다음에 STP 차별화가 P죠. 근데 차별의 네 가지를 섞어서 하는 거죠. 4P 믹스에서 가격 측면에 제품 측면에 그다음에 유통 경로 측면에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을 한다. 그래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한다. 이거는 이제 공급자 측면의 전략이고요.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수요자 측면의 전략이죠. 고객과의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는 거죠. 아이다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고, 관계 마케팅 전략은 일회성 거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브랜드 문제와 관계 있다 이런 내용을 했고요.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서 입지론 했나요? 입지론에서는 이제 농업 입지, 공업 입지, 상업 입지 했죠. 농업 입지는 어떤 농작물을 어디에 경작하느냐 하는 거죠. 200년 전 유럽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집약 농업은 도시 근교에, 조방 농업은 먼 곳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게 이 농업 입지에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튀넨의 위치지대를 그대로 얘기했죠. 위치지대에 의하면은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고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수록 지대는 작아지는 거죠. 근데 농작물에 따라 수송비가 다르다 그랬죠. 그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농작물은 먼 곳에서 농사 짓기가 어렵죠. 그렇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농작물이 대체로 이 집약 농업에 해당하는 것들이고요. 수송비가 좀 적게 발생하는 그런 농작물들은 조방 농업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론은 외부의 최소 비용이라 해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어라 그랬죠. 비용 항목이 여러 가지 중에 수송비, 인건비, 집중력 여러 가지 있는데 1차적으로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어라 그랬죠. 그래서 수송비는 또 이제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는데 그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죠.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에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되겠죠. 이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나 같을 때는 자유 입지형 이렇게 되죠. 이것을 원료 지수 M으로 설명을 하죠. 원료 지수 M이 1보다 크면 원료 지향, M이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M이 1이면 입지 자유형 이렇게 됐었죠. 그리고 이제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일단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찾은 후에 그 등 비용선을 그려서 그 등 비용선 안에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 봐서 임금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수송비가 늘어날지라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노동 지향 입지, 직접 지향 입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 중간 지점 지향 산업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도 말씀을 드렸죠. 수요 원추체, 수요 원뿔이죠. 수요 원뿔이 그 원뿔의 부피가 가장 큰 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게 최대 수요 이론이죠. 그 수요 원추체의 바닥 면적은 시장 범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어떤 지점에서의 높이는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이고 그 원뿔의 부피가 전체 수요량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요 원추체 부피가 최대가 되는 곳에 공장지어라 최대 레슈의 최대 수요 이론이었죠. 다음에 이제 상업 입지론으로 가시면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했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중심지라는 단어, 중심지라는 단어는 이제 배우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서라 했고요. 그리고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있었죠.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달성해야 되는 최소한의 매상고가 있고요. 최소 요구 범위라는 게 있죠. 근데 그 최소 요구 범위보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중심지의 계층성 이런 거 됐죠.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위로 올라갈수록 중심지 간 거리는 멀고 중심지 기능은 다양해지고 중심지 규모는 커지고 이런 거 했고요. 중심지 형성 과정도 했어요. 평평한 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중심지가 분포되어 있고 고객들도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을 때 사방팔방 교통 조건도 똑같죠. 이럴 때 중심지가 커져가면은 1차적으로는 원형으로 커져가다가 서로 부딪히게 되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이 생기고 그래서 정육각형이 생기는 게 이상적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중심지가 다수일 때 얘기고요.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을 때는 원형으로 커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랬죠. 그다음에 이 레일리나 컨버스, 허프 이런 이론들이 있었죠. 이걸 이제 중력 모형이라고 그랬죠. 레일리나 컨버스나 허프 모두 다 중력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을 따서 레일리가 이제 최초로 소매인력 법칙을 주장했죠. 상거래 흡인력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그 공식,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했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크기보다는 거리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접근성 이런 것들이. 자, 근데 레일리는 두 중심지 사이에 장애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봤죠. 근데 이걸 발전시킨 이론이 허프죠. 그래서 허프는 두 중심지 사이에 장애 요인이 있는 걸 고려해서 마찰계수라는 개념을 사용했죠. 그래서 마찰계수가 2가 아닌 다른 숫자가 될 수도 있죠. 또는 이제 시간거리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그리고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을 했는 반면에 허프는 미시적 분석을 했고요. 레일리는 중심지 수를 더 이상 고려하지 않았죠. 근데 허프는 다수 중심지의 경우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전시킨 이론이 허프의 이론이죠. 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론 들어갔죠. 지대론에 가서는 그게 튜넨의 위치지대, 리카도의 차익지대, 차익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그 다음에 입찰지대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고전학파가 여기고요. 여기까지가 농경지지대론이고요. 입찰지대는 위치지대를 도시지대에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는 지대의 성격을 잉여로 봤죠.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 차익지대나 위치지대 계산할 때 각각의 비용을 빼고 남는 걸 지대로 봤죠. 차익지대는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만 빼면 되는 거고요. 이 위치지대는 생산물 가치에서 수송비까지 빼야 되죠. 생산비만 빼는 게 아니고 수송비까지 빼고 남는 잉여를 지대로 봤죠. 근데 이제 차익지대는 비옥도 차이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위치지대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그래서 이 두 이론은 최열등지나 한계지에 가면은 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지대가 존재하더라는 거죠.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토지는 없다는 게 바로 절대지대죠. 어떤 토지에서든 지대는 발생한다.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다음에 입찰지대는 경매 참여할 때 써내는 지대가 바로 입찰지대죠. 여기서 이제 이론적으로 말하는 입찰지대는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용액이 바로 입찰지대죠. 이렇게 써내게 되면은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를 말하죠. 그런데 이게 이용 주체에 따라 써내는 금액이 달라지죠. 그래서 도심에서 제일 가까운 쪽은 상업용이 제일 많이 써내서 낙찰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 구간에서는 주거용이 이제 제일 많이 써내서 낙찰받고, 그 다음은 공업용 이런 식으로 이제 낙찰받아서 도시 전체의 입찰지대 곡선은 세 가지 용도의 경우에는
이렇게 꺾인 세 개의 선으로 나타나죠. 근데 무수히 많은 업종이 있고 생산 요소 간 대체가 가능하다면 부드러운 선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포락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그 도시 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표현을 이제 공부했었죠. 생산 요소의 대체성이라는 말은 어떤 생산 요소를 다른 생산 요소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말하는 거였죠. 우리 이제 생산 요소라고 하면은 노자, 토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국이기 때문에 자본이 대빵이라 그랬죠. 자본이 이제 노동을 대체할 수도 있고 자본이 토지를 대체할 수도 있는데 노동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또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이게 대체가 잘 되면 대체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대체가 잘 안 되면 대체성이 낮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노동 쪽으로는 우리 뭐 잘 안 보고요. 토지 쪽으로 우리가 보는데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고층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 쪽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외곽으로 나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 1차 산업일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고 3차 산업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높다. 뭐 이런 표현이었어요. 다음에 경제지대라는 개념 했었죠. 경제지대라는 것은 해석할 때 뭐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경제지대라는 것은 토지에만 잉여가 있는 게 아니다를 예를 들면서 제가 노동을 예를 들었죠. 절을 예를 들었죠. 절을. 노동을 예를 들면서 지대를 고전학파는 잉여로 봤는데 그 잉여의 성격을 말하고 싶은데 그냥 지대라고 하면은 토지 사용 대가인지 잉여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경제지대라고 한다 그랬죠. 글자는 경제지대로 돼 있어도 해석은 뭐로 해야 된다고요? 잉여로 해석하라 그랬죠. 그게 이제 노동이라는 생산 요소에도 잉여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경제지대 잉여가 이 총 수입 중에서 전용 수입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 그러니까 전용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뭐다? 잉여, 경제지대다. 요 경제지대는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더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다가 완전 비탄력적이 되어버리면은 모두 다가 경제지대, 잉여가 된다 그랬죠. 그때 이제 경제지대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험에 뭐 출제가 된 적은 있긴 한데요. 뭐 자주 나온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수업 시간에 언급할 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거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못 들어본 게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패스해야 되죠. 패스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게 상책입니다. 이번에 모의고사가 어려웠어요? 모의고사 보셨어요? 원래 시험 안 볼 거죠? 원래 모의고사 봤어요, 이번에? 봤어요? 문제가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별로 영혼 없는 표정이에요. 당연히 어렵다는 듯이. 시험 봤어요? 어려웠던가요? 다 어렵다고 하네? 봤어요? 어려웠어요? 다 어려웠어요? 봤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안 한 부분 다 틀렸습니까? 아무튼 그 지문들이 다섯 개 지문이잖아요. 다섯 개 지문인데 그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내가 전부 다를 알고 맞추는 문제가 몇 문제 될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알고 맞추는 문제 많지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모르는 거 나오면 빨리 지나가야 돼요. 패스하고. 근데 어려운 지문에서 정답 지문이 되는 문제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지문에서 정답 지문이 되는 그런 문제가 그런 거는 30%가 채 안 돼요. 어려운 지문이 정답이 되는 게 30%가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난이도가 중하만 해도 70%란 말이에요. 그죠? 난이도 중하만 해도 70%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만 이제 신경 써서 한 사람들은 답이 보여요, 사실은. 근데 어려운 지문에서 자꾸 두 번, 세 번 읽는 거죠. 두 번, 세 번 읽으면, 안 그래도 어려운 지문 한 번 읽을 때마다 터지는데, 또 읽고, 또 읽고, 또 터지고, 또 읽고, 또 터지고, 한 번만 터지면 될 걸 두 번, 세 번 터지는 거죠. 그러면은 뒤에 쉬운 지문도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다 싶으면은
그냥 패스하고 지나가세요. 그게 정답이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대체로 거기에서 정답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시험치는 요령도 필요하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실전에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50점 깔고 가는 문제가 나온다고. 공부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점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한 6개월 이상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정답 지문이 보이는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어려운 거 두 번 세 번 보지 말고 부디 패스하고 지나가시라고. 아시겠죠? 자, 아무튼 이게 문제라고 이게. 예, 아무튼 경제지대는 그런 개념이고요. 다음에 이제 도시공간구조론 했죠. 도시공간구조론 해서 동심원이론, 선형이론, 다핵심이론 했어요. 예, 동심원이론이 이제 가장 오래된 이론이죠. 예, 중심원무지구가 있고 그 주변에 천이지대가 있고 다음에 저소득주거지대, 중상층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죠. 이거는 도시공간구조 모델에 관한 가장 오래된 실증적인 모형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더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이론이라고 할 수 있죠. 선형이론은 교통축을 강조해서 그 교통축을 따라 원이 변형되어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주택 지불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봤죠. 그래서 주택 지불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은 도심으로의 접근성이 좋은 교통축 근처에 존재하게 되고요. 중급주택은 그 주변에 존재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주거지대는 반대쪽에 거주한다 그랬죠. 근데 그 반대쪽에 제조업 지역이 있다 그랬죠. 왜냐하면 제조업 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그 주변에 살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주거 입지가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이론은 지나치게 그 고소득 주거 지역을 이제 강조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선형 이론인데 동심원 이론이나 선형 이론은 모두 다 핵이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 개의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되면서 도시가 형성된다는 게 다핵심 이론이죠. 그래서 다핵심 이론에서는 핵이 여러 개가 성립되는 이유를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특정 위치나 입지 또는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위치의 핵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도심에 입지하는 그런 업종이 있고 외곽에 입지하는 업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종업종의 집적지향성, 이종업종의 분산지향성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이런 게 이제 다핵의 성립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론으로 갔죠. 감정평가론 가서는 이제 그 감정평가의 분류에서 평가 조건에 따른 분류해서 현황평가냐 조건부평가냐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이 부동산의 상태라든가 또는 점유, 제한물권 이런 것들이 현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자에 평가하는 게 현황평가 이게 원칙이고요. 일시적 이용이나 불법적 이용은 제외한다 그랬죠. 건부지 평가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조건부 평가는 어떤 조건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조건을 상정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나지 상정 평가 또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가 조건부 평가죠. 그다음에 기한부 평가, 소급 평가 이거는 이제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느냐, 과거 일정 시점을 기준 시점으로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기준 시점에 대한 예외죠.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가격 조사 완료일인데 그 시점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미래 일정 시점이면 기한부 평가, 과거 일정 시점이면 소급 평가다. 그리고 기준 시점이 뭐예요? 그 뜻을 물으면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과 물건별 평가에서는 이제 개별 평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괄 구분 부분 평가 한다 그랬죠. 일체로 거래되거나 불가분행한 게 용도상 불가분행한 게 있을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가 있고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죠. 한 개의 물건이라도 두 번 할 수 있다는 게 구분 평가죠. 근데 부분 평가는 한 개의 물건의 일부만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평가하는 게 부분 평가였죠. 그 외에 공적 평가, 공인 평가 이런 게 있죠. 공적 기관이 하는 평가가 공적 평가예요. 이건 공무원이 하는 거죠. 공인 평가는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하는 평가가 공인 평가. 그 외에 공익 평가, 사익 평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법정 평가도 있죠. 평가 방법을 법률에 규정해 놓고 그 법에 규정된 대로 평가하는 게 법정 평가죠. 보상 평가나
표준지공 시집가 평가 이런 공익평가는 그런 법정평가에 해당합니다. 여기 이제 감정평가 분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게 있었죠.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는 것에서는 가격은 실제로 지불된 금액으로서 과거 값이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값이다 이렇게 했죠.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것이 가격이죠. 그렇게 표시한 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가치와 가격이 오차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기적인 현상이고요. 장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가 본질이어서 가치는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가격의 이중성에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되고 가격은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중성이죠.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이렇게.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규칙상 그 시장가치와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있었죠. 시장가치는 통충정신했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통,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충, 다음에 통충정,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이 시장가치고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법령에 그렇게 정해놨을 때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오늘 공부하게 되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는 적정 가격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법에 그렇게 정해놨어요. 적정 가격으로 공시하라고. 그게 이제 시장가치 외의 가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죠. 앞토지 소유자와 뒷토지 소유자, 뒷토지 맹지 소유자가 앞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일부 매입을 해서 도로에 연결하려고 할 때 시장가치로 살 수 없다 그랬죠. 이럴 때 이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의뢰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제 한정가격이라고 그랬죠. 그런 한정가격은 시장가치 외의 가치입니다. 이 한정가격을 평가할 때 기여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런 이제 원칙이 적용됩니다. 자, 아무튼 자,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그 외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발생 요인 했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영향을 미친다. 형 이름은 일치계, 동생 이름은 효상유.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 효용성,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에 영향을 미치죠. 어떤 학자는 이전성을 추가로 드는 학자도 있죠. 효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인간에게 주는 만족을 말하는 거죠. 물건이 가치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만족만 줘서는 안 되고요. 희소성도 있어야 되죠. 상대적 희소성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효수요도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상관결합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치 발생요인, 형성요인, 발생요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제 원칙이었죠. 가격제 원칙은 이제 모든 원칙, 가격의 모든 원칙에서 감정평가사가 지켜야 되는 지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중심이 되는 원칙은 최유효 이용 원칙입니다. 최유효 이용 원칙이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최유효 이용을 표준으로 해서 또는 기준으로 해서 형성된다는 게 최유효 이용 원칙이죠. 근데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내부 관련 원칙, 외부 관련 원칙, 토대가 되는 원칙. 제일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었죠. 내부 관련 원칙에 균형의 원칙이 있죠. 균형의 원칙은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달성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부 구성 요소 간 균형이 달성되지 않으면 최유효 이용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가치가 떨어지고 그럴 때는 기능적 감가가 발생하고 다음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이 되려면 인근 환경에 적합해야 되는데 적합하지 않으면은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그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경제적 감가 했고요. 또 변동의 원칙에서 토대가 되는 원칙에 가치 형성 요인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가치 발생 요인도 영향을 받아 변하고 부동산의 가치도 그날 그날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언제적 가격인지를 밝혀줘야 되는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또 시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론적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두 개를 더 한다면은 기여의 원칙과 대체 원칙을 따라 그랬죠. 기여의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생산비 합이 아니라
기여도의 합이다 이렇게 했죠. 예, 그리고 그 한정 가격을 판정하거나 추가 투자를 판정할 때 이 기여의 원칙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체 원칙이겠죠. 대체 원칙은 부동산의 가치라는 것은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에서는 어떤 물건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과 대체 가능한 다른 물건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얼마에 건축이 됐는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내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은 대상 부동산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대체 가능한 사례를 수집하여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감정평가 3방식 모두 관련이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비교 방식과 관련이 되는 게 대체 원칙이다. 그리고 이 대체 원칙은 동일한 가격이라면 효용이 높은 것을 선택하고 동일한 효용이라면 가격이 싼 것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칙이 된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게 다섯 가지는 이제 해 두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경쟁의 원칙이 있었죠. 경쟁의 원칙은 초과이윤이라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다 그랬죠. 초과이윤을 노리고 다 경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경쟁에 의해서 초과이윤은 결국 사라지는 거죠. 결국에는 초과이윤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 최정 체감 원칙.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생산 요소를 투입했을 때 수익이 점점 증가하지만 그 단계를 벗어나면은 수익이 이제 점점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추가 투자를 할지 말지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 했고요. 가장 어려운 게 수익 배분의 원칙이었죠. 수익을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한다. 요거를 이제 생각해내기가 쉽지 않다 그랬어요. 각 생산 요소한테 배분하되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배분된다? 토지한테 배분된다. 그래서 꼭 그 지대론, 그 고전학파 지대론처럼 잉여 생산성의 원리다. 마지막으로 토지한테 배분된다. 그리고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된다. 뭐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지역분석 개별분석이죠. 지역분석 개별분석해서 자,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 지역분석 개별분석이 일단 지역분석 하면은 지역분석 개별분석 이런 게 동산에서는 해요 안 해요? 동산에서는 지역분석 개별분석 합니까? 안 하죠.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동산은 똑같은 물건이면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똑같은 물건이죠. 근데 부동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설계도로 지은 건물이라 해도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에 따라 다르죠. 그건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1차적으로 지역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바로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개별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개별성 때문이겠죠. 똑같은 아파트에 똑같은 평형이라 해도 저기 로얄층과 저층은 또 다를 수가 있죠. 그 구체적인 개별적인 상태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역 분석을 한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뭐를 분석하는 걸까요? 어떤 지역을 분석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뭘까요? 그 지역에 뭐를 알고 싶을까요? 그 지역의 용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용도. 그 지역이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공업 지역인지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실은. 어떤 물건이 평가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어떤 이제 그 평가 의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아직 가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동이 뭐 주택이라고는 해. 주택이라고는 하는데 그게 주택이 꼭 주거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뭔지 아시겠죠? 주거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택이. 저기 뭐 녹지 지역에도 있고 있을 수 있지. 맞잖아요. 공업 지역에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동산이 있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데 이제 이런 의뢰가 들어왔는지 그 용도를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왜? 모든 토지의 용도가 똑같진 않거든. 그렇잖아요. 주거 지역에 주택만 있나요? 주거 지역에 주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점포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용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일단 우리가 지역을 알고 싶다라고 할 때 용도를 알고 싶은 건데 그 용도가 그 지역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용도예요. 그 지역에서 가장 흔히 관찰되는 용도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표준적 이용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용어를. 표준적 이용. 가장 많이 관찰되는 용도가 뭐라고요? 표준적 이용. 그럼 자, 이게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지역 가봤더니 단독주택이야. 단독주택 지역이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야. 이 소리는 뭔 소리예요? 그 지역은 단독주택이 제일 많다 이 말이죠. 다른 거 없어요. 그거예요. 그럼 모두가 단독주택이라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예, 표준적 이용이 단독주택이다. 대부분은 단독주택이다. 이걸 판정하고 싶은 거예요. 또는 저층 점포다. 이렇게 저층 점포. 그럼 저층 점포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야. 상업지역이 되는 거지. 저층 점포가 많은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예, 단독주택이 많은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또 표준적 이용을 판정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개별 분석은 구체적인 그 물건, 개별 물건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개별 물건을 볼 때는 최유효 이용을 보는 거예요. 자, 그 지역이 단독주택 지역인데 그 지역 안에 어떤 물건이 의뢰가 들어왔는데 그 물건의 최유효 이용이 뭔지 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최유효 이용의 용도와 표준적 이용의 용도가 일치하는 게 보통 얘기였어요? 다른 게 보통 얘기였어요? 일치하는 게 보통이겠죠. 대부분은 그 지역이 단독주택이 일치하는 게 보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을 따로 살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단독주택 지역이긴 한데 얘가 점포로 이용하는 것이 혹시 최유효 이용이 아니냐 한번 생각해보자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는 일치한다. 그래서 얘를 판단하려면 이게 먼저 판단이 돼야 돼요. 예, 이러이러한 지역인데 얘도 그렇게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얘를 선행분석이라 하고 얘를 후행분석이라고 그래요.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그리고 이제 선행 후행인데 이 지역 분석은 그 지역을 보는 거잖아요. 지역. 일정한 범위의 경계가 있어요. 근데 그 경계는 행정구역이나 공법상 용도지역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감정평가사가 봐서 그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요. 물론 우리가 공법상 용도지역에 따라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치하는 경우가 많겠죠. 일치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법상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인데 실제 가봤더니만 점포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준주거지역이지만 저층 점포가 많은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러한 일정한 범위,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하는 거지만 그 범위를 정한 지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는 싸게는 얼마부터 비싸게는 얼마까지 이렇게 이제 예, 부동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땅값이 똑같을 거 아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그래서 이거는 가격 수준을 본다 그래요. 가격 수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인데 어느 정도 범위에 가격이 분포되어 있다. 이런 정도 보는 거고. 얘는 구체적으로 개별 물건을 보는 거잖아요. 그 물건은 뭘 봐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가격을 봐야 되는 거죠. 가격 수준을 보고 범위에 이거는 가격을 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얘는 전체적인 걸 보는 거죠. 그 지역 전체. 그 지역을 전체라고 보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근데 요거는 그 부동산을 보는 것은 부분 분석이라 그러죠. 이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이제 거시 분석, 숲을 보는 관점이라면 이거는 미시적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얘가 적합의 원칙하고 관계가 있다면 그 지역을 보는 거니까 얘는 균형의 원칙과 관계 있다. 이렇게 하고 얘는 경제적 감가와 관계 있다면 이쪽은 기능적 감가와 관계 있다.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이제 한 절반 정도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분석의 대상을 질문해요.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 분석의 대상 하면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은 얘네들의 뜻을 많이 물어요, 뜻. 그러니까 뜻을 아는 거는 필수. 내용을 아는 거는 선택. 그러니까 뜻은 알아요, 뜻은. 그럼 인근 지역이 뭐냐? 그럼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이 대상 부동산.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대상부동산이라 그래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 대상부동산과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에요. 지역요인. 요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요 안에 있는 부동산들은 지역요인이었다 하다 똑같다 그런 거예요. 자, 요 안에 있는 부동산이 지역요인이 같다 이 소리는 혹시라도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면은 사례를 여기서 구했다면 뒤에 거래사례비교법에서 사시지계 이렇게 수정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요인은 비교할 필요가 없다란 뜻이에요. 같은 지역 안에 있으면 지역요인은 비교할 필요 없다. 이제 지역요인이 같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역, 이 대상부동산의 가격 형성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 되겠죠. 자, 근데 유사지역이 뭐예요? 그럼 뭐겠어요? 대상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부동산이 없는 지역이죠. 대상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는 지역이에요. 근데 질문할 때 그렇게 해요. 유사지역이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대상부동산과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런 식으로 인근 지역을 설명하면서 유사지역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용어의 뜻을 묻는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딴 데 갔다 오지 마시고요. 수업에 집중하세요. 딴 데 갔다 오는 게 보여요. 자, 아무튼 유사지역은 대신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어때야 돼요? 지역요인이 비슷해야 되죠. 근데 유사지역이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유사지역은 거리 원근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지역 요인이 비슷하면 되고요. 대신 가격 수준도 비슷해야 돼요. 가격 수준이 비슷하면은 비슷하지 않으면은 대체 관계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단독주택 지역이라 해도 서울 지역에 이제 단독주택 지역이라 해도 저기 평창동 이런 단독주택 지역하고 다르죠. 그런 한남동 이런 단독주택 지역하고 달라요. 이런 데는 아주 수준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유사 지역이라 해야 돼요. 가격 면에서도. 근데 이제 거리 원근을 따지지는 않는데 너무 멀면은 대체 관계 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한정해 주는 게 바로 동일 수급권이에요. 너무 멀지는 않게. 그래야 같은 시장 범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수급은 수요 공급을 줄이 말이죠. 수요 공급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장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동일 수급권이나 동일 시장권이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이 범위 안에서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 수급권은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이라 그래요. 사례 수집의 최원방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의 뜻은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요. 그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있는데 내용은 조금 플러스 알파로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154쪽에 지역 분석에 의해서 그 세 줄에 걸쳐서 나와 있죠. 그 세 줄에 걸쳐서 나와 있지만 그 세 번째 줄에 그 핵심되는 두 개의 용어가 다 있어요. 지역 분석에는 표준적 이용과 뭐를 파악하는 거예요?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지역 분석이에요.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지역 분석의 필요성,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읽어는 보시기 바라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을 보세요. 지역 분석의 대상에서 인근 지역에서 인근 지역의 개념.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죠. 그리고 인근 지역은 특정한 토지의 용도를 중심으로 용도적, 기능적, 동질성을 가지며 상호 대체 경쟁 관계 있는 일정한 범위의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근 지역의 이제 경계와 범위,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그 이용 상태에 따라 물리적으로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를 중심으로 저쪽은 상업 지역, 이쪽은 주거 지역,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명백히 구분이 돼요. 근데 물리적으로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어떤 데가 그런가 하면은 옛날부터 살던 동네 있죠. 옛날부터 살던 그런 동네에는 보통 그 동네를 들어가기 전에 상가를 지나는 경우가 많아요. 재래시장 같은 거. 재래시장 같은 걸 지나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주거지역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재래시장이 있는 곳이 끝나는 곳이 어딘지
어디부터 주거지역이 시작되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경계가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예, 반드시 분명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리고 물리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표준적인 이용을 중심으로, 키워드는 표준적 이용 중심이죠.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표준적 이용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다음에 디귿은 여러분이 보시고 리얼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인근 지역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사례 자료 수집은 쉬우나 가격 수준의 신뢰도가 낮아요. 이게 인근 지역이 너무 넓잖아, 이게. 넓으면 사례는 수집하기 쉽겠죠, 이 안에서. 근데 싸게는 얼마부터 이 비싸게는 얼마까지 편차가 너무 크겠죠. 그럼 이제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고요. 다음에 너무 좁으면 가격 수준의 신뢰도는 높으나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유사 지역에서요. 유사 지역의 개념. 자, 이거는 이제 유사 지역이 인근 지역과 그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다른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대체 관계가 성립하는 지역을 말하죠. 인근 지역과 대체 관계가 있다는 것은 용도적, 기능적인 대체뿐만 아니라 뭐도 비슷해야 돼요? 가격 면에서도 비슷해야 돼요. 가격 면에서 차이가 있으면 이거는 유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음에 넘어가셔서 유사 지역 분석의 필요성이 있죠. 자, 이 유사 지역 분석의 필요성은 기억, 니은 두 가지가 있죠. 얘를 왜 분석하느냐. 대상 부동산은 여기 있는데 얘를 왜 분석하느냐. 그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이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을 보다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어떤 거를 이제 어떤 지역을 놓고 볼 때, 어떤 물건을 놓고 볼 때, 얘만 볼 때와 다른 거하고 좀 비슷한 거 같이 비교할 때, 비교하면서 볼 때 어떤 게 더 얘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비교하면서 볼 때 얘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명백히 파악, 인근 지역을 보다 명백히 파악. 명백히 파악하기 위해서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례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으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인근 지역에 사례가 없으면 유사 지역까지 가야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유사 지역을 분석하는 거예요. 다음에 거기 이제 기억과 니은이죠. 다음에 이제 동일수급권이란 밑에. 동일수급권이란 뜻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요.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그 가격 형성에 있어서 상호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이죠. 권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및 기타 용도 지역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써놓기는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써놔도 얘 동일수급권이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 같은 급이 아니라 유사 지역과 인근 지역이 동일수급권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죠. 동일수급권 안에 유사지역과 인근지역이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니은에 보시면 동일수급권은 감정평가 시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을 의미하는 거죠. 최원방권. 다음에 이제 밑에 용도지역별 동일수급권 판정에서 주거지의 경우에는 도심으로의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 키워드가 뭐예요? 통근이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 여기죠. 주거지는. 다음에 상업지는 동일한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 수익이 키워드가 되는 거죠. 상업지는 수익이 키워드예요. 동일한 상업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 범위. 수익. 다음에 공업지는 뭐예요? 비용입니다. 비용. 공장이잖아. 공장.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데 뭐가 발생해요? 비용이 발생해죠. 그 비용의 경제성이, 비용의 경제성. 그 비용은 생산 및 판매하는 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따지면은 이 공장의 경우에는 비용, 상업지의 경우에는 수익, 그다음에 주거지는 통근 가능 지역 범위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농지는 됐고요. 후보지 이행지는 일반적으로 전환 후의 종별에 따라 통일수권의 범위가 정해져요. 전환 후가 원칙. 그리고 전환이 완만한 경우에는 전환 전을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지역분석, 개별분석 관계, 요거는 이제 밑에, 저 왼쪽에 있는 저걸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밑에 인근 지역 생애 주기가 있죠. 자, 밑에 표에,
인근 지역 생애 주교는 한 번 정도 그냥 말씀드리는 정도요. 지난 10년간 한 번도 언급된 적은 없고요. 한 번 정도 이렇게 설명되는데 지난번에 그 경기 변동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악화기 이렇게 거친다 그랬죠.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이기, 이제 악화기 이렇게 떨어지는데 성장기는 새로운 기능이 부여되면서 직가 상승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구도 이제 많이 유입이 활발하고 그리고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상향여가, 여가로 치면 상향여가에 해당하는 게 일어나는 거고요. 성숙기는 안정된 시기죠. 주민의 이동이 뭐 그렇게 활발하지 않고요. 안정된 시기고요. 그다음에 쇠퇴기는 이제 슬슬 이제 낡아지기 시작하죠. 이때는 이제 하향여과가 시작이 돼요. 그다음에 천이기 하죠. 천이기. 요거는 이제 하향여과가 활발해요. 활발한 시기. 이제 쇠퇴기 말에서부터 천이기를 거치면서 이 시기 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은 다시 성장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은 이제, 악화기. 악화기. 천이기죠, 천이기. 그래서 요게 보통 한 15에서 20년 정도? 성숙기가 한 25에서, 뭐 길면 30년? 25에서 30년? 이게 뭐 한 40년? 5, 60년 정도? 이 전체의 과정이 한 5, 60년? 그래서 경기 변동에서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 변동은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가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중요도는 낮은데 한번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장기에 해당하는 도시. 세종시는 성장기에 해당하는 도시라고 보면 되죠. 성숙기에 해당하는 도시 하면은 서울 근교의 그 베드타운, 분당, 일산, 중동, 이런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 지금 아직 30년이 좀 못 됐거든요. 그런 도시들은 이제 거의 성숙, 거의 막바지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요 시기를 지나면 이제 건물들이 어떻게 해요? 낡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성장이 되든가 아니면 악화가 되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천이 시기는 하향여가가 활발하면서요. 하향여가가 활발하다는 건 뭐예요? 주민들의 교체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많이 이루어지면서 가벼운 가격 상승 현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정도예요.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의 용어들 있죠. 이 용어들을 익혀야 되거든요. 용어들을 일단 이 용어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내용을 설명해도 이제 흡수가 되니까 일단 3방식 용어를 이제 익혀야 되니까요. 써보겠습니다. 일단 원가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비용성의 원리에 근거한다 그러죠. 이거는 아이디어가 뭐예요? 물건이라는 게 대체로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로 물건을 만들 때 투입되는 비용이 많을수록 가치는 올라간다 이런 아이디어예요. 아이디어 자체가. 근데 지난주에 했던 기여의 원칙에 따르면 반드시 비용이 올라간다고 가치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대체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비용이 많이 든다고 반드시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기도 알기는 아는데 대체로는 비용이 많이 들수록 가치가 높을 거다. 그래서 어떤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 그 물건을 만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요거 보고 판단하는 게 이제 원가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누구 입장에서의 가격인가 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의 가격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돈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그만큼의 가치는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안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 달라고 했는데 터무니없이 비싼 돈을 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비싸게 달라고 하냐 하면 이거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들었고 비싼 재료 사용했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얘기를 하더라도 이 건물 만들 때 뭐 자재 좋은 거 사용했고 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얼마만큼 받아야겠다 했는데 이 지역이 만약에 상권이 죽는 지역이라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이용해서 만들어 놨다 해도 이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수익 방식으로 봐요. 수익 방식. 이 물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위에 거는 공급자 입장의 가격이라면 밑에 거는 수요자 입장에서의 가격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비교 방식 있죠. 비교 방식. 이 비교 방식은 이미 과거에 거래된 가격하고 비교한 가격, 비슷한 다른 가격, 비슷한 다른 물건의 가격이 얼마에 거래됐는지 보고 얘도 요 정도는 되겠다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거래된 거다 그랬죠. 방금 거래된 거. 거래됐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도 있었고 파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거래할 당시에 사는 사람 의견과 파는 사람 의견이 합치된 금액이 거래 금액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거래된 가격이라는 것은 누구 생각과 누구 생각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는 사람의 어떤 협상과 파는 사람의 협상이 이게 서로 맞아떨어진 가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두 반영되어 있는 그 가격이거든요. 수요 공급하면은 시장 하라고 했잖아요. 시장성의 원리에 근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방식으로 가격을 평가하는데 이제 협의의 가격 외에 임대료도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원가 방식으로 가격 평가하는 것을 원가법. 원가 가격 구하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요거는 수익 환원법이죠. 환원시킨다는 얘기는 장래 발생하는 걸 현재 시점으로 되돌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라는 게 앞으로 1년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전부 다 현재 가치로 이렇게 바꾸는 걸 환원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기 이제 가격 구하는 방법이 훨씬 중요하고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여기 적산법 하죠. 적산은 싸울 적 샘산자예요. 더 해나간다 이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원가 방식은 더 셈이에요. 더 셈.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더해 나가면서 계산한다 이런 의미예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임대 사례 비교법이고요. 여기는 수익 분석법이죠. 이거는 매년 매년 예상되는 그 수익을 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매년 매년 예상되는 게 수익을 다 계산해서 이게 앞으로 환원시키는 건데 요거는 앞으로 예상되는 1년치 순수익 그냥 분석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환원시키지는 않아요. 일단 용어를 구별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원가법으로 간 시산가액을 적산가액. 다음에 여기는 적산임료. 여기는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액. 비준가액 또는 비준가격. 여기는 비준임료. 여기는 수익가액 또는 수익가격. 수익임료. 이 용어들이 익숙해져야 된다고요. 적산, 비준, 수익 이런 용어들이. 그리고 이 공식까지 외워야 되죠. 적산가액은 일단 뭐를 계산한 후에 재조달 원가를 계산한 후에 감가수정액을 해야 되는 거고요. 빼야 되는 거죠. 감가수정액을.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 필요한 모든 경비 이렇게. 요거는 비준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례가격을 먼저 찾아야 되죠. 사례가격을 먼저 찾은 후에 사시지계 요 작업을 하죠. 경우에 따라 면적 비교도 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요 사시지계 이 수정 작업을 해야 돼요. 사례가격을 먼저 찾은 후에 사시지계 수정 작업. 이건 밑에 거는 공식 외울 필요 없고요. 이 비준임료는 수익가액은 순수익 나누기 환원율 하죠. 여기서는 이제 환원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이건 뭐 별로 할 것이 없고요. 이건 공식 따로 외울 필요 없고요. 그나마 얘는 이제 공식만 외우고 더 이상 내용을 잘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은 가격 구하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독특하게 공시지가기준법이라고 해서 공시지가기준법도 여기 비교방식에 집어넣죠. 그래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은 표시지계 하죠. 표시지계. 근데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 선정하는 것 외에는 다 시지계. 여기 일치합니다. 사시지계와.
그래서 얘를 뭐 이론적으로도 특별히 많이 들어가거나 하진 않아요. 요 세 가지만 하면은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감정평가 3방식 요 세 가지 하고 이제 마지막 물건별 평가,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하면 이제 모두 마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쉬는 시간에 요 공식 외워야 돼요. 쉬는 시간에 공식 외워야 됩니다.